나 물 좀. 에이, 참 어른들이 마신 다음에. 아버지 잠 쉬세요. 자, 좀 쉬고들 하세요. 아저씨, 이걸 마저 해제킨 다음에 좀 쉬고 하자는데. 예. 자, 그럼 좀 쉬자고. 자, 쉬세. 어, 쉬자고. 아, 시원하게 물이나 마시세요. 아, 덥다. 아버지. 스님. 어, 자. 덥다. 어, 빨리 와서 마시라고.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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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게. 네. 자네 저길 좀 헤쳐보게. 네. 저기 말이네, 저기. 예. 네. 아저씨, 어딜 말입니까? 저기 저 도미석을 말이네. 빨리 헤치지 못할까? 어서! 예. 비키게. 아니, 이게 뭐냐? 아저씨, 용서하십시오. 산에 들어간 친구들이 하도 부탁을 해서. 그저 시중만 들고 있다는 것 뿐인가? 인젠 자네도 날 속이려 둔단 말이지. 우리 마을 젊은이들을 산으로 들여보낸 게 누군가? 자네가 마루산 초적패 두령의 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나? 자네도 지덕하이. 그러니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만을 남겨두고 떠난단 말이지. 아저씨, 저보다 사정이 더 딱한 친구들도 산으로 갔습니다. 일어나게. 자네, 저 애와 짝을 모아서 이 야장간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세월도 참. 내 자리를 잡고 데리러 올게. 어? 싫어, 싫어. 난 잠시도 떨어져선 못 살아. 이보라고, 아미. 언나라가 흉년이 들어 하오서인데 관간음들의 녀 약질로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돼서 이런데 제엄저만 편안히 지낼 수 없잖아. 더구나 사람들이 날 두령으로 내세우는데. 아미. 아니, 벌써들 떠나겠나? 네. 해지기 전에 가다야겠기에. 이게 마지막 이별이 될지 모르겠네. 아니, 아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몸 조심들 하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가다 같으세요. 아니, 이건 뭐. 어서 받으라고. 아저씨. 아저씨.
아버지, 저기 아저님 와요. 뭐? 형님, 야 막내들 빨리들 피하라고. 빨리 가자. 빨리. 이 집입니다. 아, 여보게 탁수해. 아니 어떻게 나오셨소이까? 아, 강가에서 나오셨네. 이루 조한델다. 아, 아까 말씀드린 대장쟁이 옷이다. 어. 팔돌 둘춘데도 이런 재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겝니다. 듣게, 지금 사청에서 초적배가 돌고 일어나 관가를 친다, 창고를 턴다, 야단일세. 그래, 이 고구려서도 병졸들을 늘려 그놈들을 쳐야겠는데 당장 병정기가 부족하네. 그래, 재간 좋은 자네가 빨리 창칼들을 만들어 올리라는 관가의 분부일세. 그런데 어디 세부치가 있어야지요. 오, 그건 염려 말게. 벌써 올라오고 있으니. 이리와. 아, 이건 농쟁기가 아닙니까? 아니, 바까마까지? 어찌겠나. 나라가 편안하고서야 농사도 짓지. 곧 이 마을에서도 굳어가지고 올라올 걸세. 우리 마을에서도요? 그럼. 아니. 아이고. 자, 얼른 내려, 얼른 가자. 야. 야. 누가 당했어? 아이고, 이건 맞아가자. 어머니. 빨리. 不开手！不开手！ 사람들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시랍니다. 뭐? 너희 집으로? 어서들 가져가. 어서 빨리 와. 아이고 사돈님. 예. 이거 이롭겠어. 여기 있는 것 가지고 적당히 넘겨보지요. 아이고. 아, 농쟁기 또... 없이야 한신들 살아가겠소? 한동안 숨겨뒀다가 때를 봐서 찾아오도록 합시다. 아이고 사돈님께서 자 어서 또... 가지고 가시오. 자
비료를 가져와라. 자, 이쪽으로 빨리 오라고. 아, 이리로 가져와라. 너뭐 쇠붙이를 감춘 데를 못되겠느냐? 글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쇠붙이가 몽땅 없어진 걸 낸들 어찌겠소이까? 틀림없이 불가사리가 나타났던가 보이다. 뭐야? 이 세상에 불가사리라는 게 어디 있어? 거짓말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한번 겪어봐라. 뭘 꿈을 그리느냐? 쳐라, 쳐! 예! 기떡한 놈, 이제부터 옥에 가두고 밥 한 숟갈 먹이지 말라. 개자이! 야야야야! 어디 내다고 있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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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미야! 이랬다고 맺혔단 말이야. 글쎄, 사두님을 며칠째 굶기고 있다는 거야. 뭐라고요? 밥 한 스푼 안 먹으면 안 먹이고. 예. 야, 밥이다! 밥 빨리 먹자! 야, 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잠이지 말고! 자! 야! 밥이 왔다! 야! 너도! 야! 먹어! 안 먹는다!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저 아저씨한테도 밥을 날라가기 전엔 우리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우리도 안 먹는다. 걸린다. 우리도 절대로 안 먹겠다. 네. 안 먹는다. 이놈들이 죽질 못해 환장을 했어.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안 먹겠다. 먹어라 이놈아. 아무리 없는 놈들이 우리를 살려내버리겠느냐. 누나야, 빨리. 아저씨, 부탁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아저씨. 부탁이에요. 아저씨, 이거 안 된대도 그러니 누나. 예야. 아, 저, 예. 예야. 우리 아버지께 한술만이라도 드리게 해주세요. 네, 아저씨. 아저씨, 부탁이에요. 내 사정도 좀 봐줘야지, 어? 예. 너희들의 총을 들어줬다가 내가 죽는다. 내가. 아저씨. 아저씨.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어서. 우리 아버지 지금 며칠째 굶고 있어요. 아저씨. 저... 뭐야. 아니, 둘 다 남의 눈에 띄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 저 쳐버리지 못하니. 옥사정자리. 옥사정자리. 우리 아버지 굶어 죽어요. 옥사정자리. 아, 아버지. 예, 예, 누나. 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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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돌아들 가거라. 아버지, 아버지다. 아버지! 누나야! 아버지야! 아버지! 봐주세요! 누나야!
아저씨, 빨리 그거라도 여기를 좀 하세요. 네. 아저씨. 오세요. 아니. 아저씨. 오세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네, 아저씨. 오세요. 사람들의 일선을 도와 모두 잘 살게 되기를 바랬더만 이제 와서 보니 허황한 꿈이었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우리를 도와주려면 백성들이 굶어 쓰러지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세상을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을까. 만들고 지낸 날이란 없다. 내 이제 곧 세상을 하직할 텐데 이거라도 남겨놔야지. 아버지! 마지막 지성을 들여 너를 만들었으니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천지 신명계의 비나이다. 이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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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야, 그만 울어라. 저걸 입어서라 키워야겠다. 움직이네. 아나야, 저거 봐.
저게 바늘을 묶는다. 저게 뭐? 야, 야, 어? 아니, 아, 또, 저게 새버티를 좋아하는가 봐. 바늘로 자꾸 묶는 걸 보니. 글쎄. 야, 귀엽네. 이리온, 이리 와. 야, 야, 귀엽네. 아유, 깜짝이야. 야,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우리가 외로워할까 봐. 그래. 야, 여보. 고아줌마. 문이 왜 열렸나? 귀염둥아, 어? 누나야! 응? 그 귀염둥이가 없어졌어. 아니 뭐. 어? 어디 갔을까? 어디 있겠지 뭐. 여기도 없어. 밖에 나갔을까? 나가보자. 귀염둥이야. 귀염둥이야. 있니? 없어. 야, 거 어디 갔나? 어딜 갔을까? 에이, 참. 에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응? 어디서 나니? 가만. 어, 저기 야산간에서 나는 소리야. 가보자. 어? 아니? 어? 저? 너 새를 먹는구나? 저게 코구나. 새를 먹는 건 그럼 잘하는가 보지?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불가사리가 아니야. 불가사리? 어. 불가사리야? 어? 불가사리야? 이리 온, 이리 오라. 불가사리야? 옳지, 옳지. 아미야! 아니. 어? 어머니, 그래요? 예?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떡하면 좋단 말이야. 환가에서 인대를 교수한다느나. 아니, 뭐라고요? 이내 형님을요?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나. 인대야! 봐라! 안가의 영을 어기는 자! 소족배를 돕는 자들은 함께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인대! 인대! 그렇지! 인대야!
전북이고 안에 괴물이 나타나서 병쟁기들을 모조리 먹고 있어이다. 뭐 괴물이? 예. 당치 않은 소리, 대낮에 도깨비라니. 안 옥사, 분명 나타났소이다. 이건 사실이오이다. 빨리 따라가봐. 예, 알겠소이다. 그건 무슨 소릴. 가세요. 갑시다. 걔한테 도깨비라니. 어디 있단 말이야? 그래, 어떤 놈이야? 저기, 저기.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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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칼을 먹는 말. 빨리 저놈의 목을 쳐라. 쳐. 아유, 빨리. 빨리 목을 쳐라. 나온다, 나온다. 아유. 빨리 들어가라! 아유, 못하겠어. 염두야! 야! 아유, 아니, 야, 이놈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자, 이놈아! 난창으로 놀아! 야! 아니, 뭐? 불가사리가? 아니야. 빨리! 어. 어디 좀 보자요. 벌써 이 농장이를 다 먹어치웠다. 아니, 불가사리가 어디 있어요? 아, 온 동지가 떨쳐나서 쫓아버려. 아니, 쫓아버려요. 마을 젊은이의 목숨을 구해준 운인인데 쫓아버리다니요. 불가사리를 그렇지, 이건 좀 봐라. 이 얘기 할만 하지 뭘 그러니. 아니, 우리 집 솥도 못 쓰게 됐어. 영감님 내 솥도. 그래도 찾아야 해요.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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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이거 보라! 불가사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거 아니 이게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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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야. 누나야, 저거. 어, 어디? 저거 불가사리. 저거. 어머나. 아니, 저기서 뭘 하고 있을까? 누나야. 어머나. 이야, 수태 거구나. 어, 정말.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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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사리. 이리 오라.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집에 가자. 아니,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그건 먹으면 안 돼. 불가사리야, 이리서,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가지 마라. 너 대가니.
불가사리야, 가지 마라. 어? 불가사리야, 어딜 가니? 아들, 형들, 어떻게 했느냐? 응? 물어버려 죽어요. 한년 같으냐고. 물어버려 죽어요. 어머니! 어머니! 물어버려 죽어요. 또 쳐라! 예.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울어버리 죽어요! 때리지 말아요! 네. 내 어머니는 죽는다. 내 형이 어디 갔는지 대지 않으면 말이다. 말하게 때리지 말아요! 아사가! 안 된다! 쳐라! 어머니! 어머니! 이거 반가운 놈들이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아갔어. 어머니와 동생을 붙잡아갔다고? 아니 뭐 때문에? 우리 형 내려가서 구원해옵시다. 안 돼요. 언제까지 여기 숨어서 무슨 연습을 하겠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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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힘 못 가겠으면 우리끼리라도 가겠소. 가겠소. 안 된다는데. 도리어! 놈들이 여기를 탐지하는 것 같소. 뭐라고? 공졸들이 모두 떨쳐나 이리로 몰려오고 있다. 뭐라고? 도리어! 도리어! 그게 사실이오? 자. 자, 빨리빨리. 어머니, 어머니. 인호야, 인호야. 내가 잘못했어. 인호야, 인호야. 이 개새끼들 어디 또 보자. 뭐야? 야, 공원으로 가자. 가자! 났습니다. 저쪽 배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무엇이? 만남이 어디서? 빨리 그 놈을 쳐들어. 알겠네. 자, 빨리. 빨리 빨리 쳐들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오늘 같은 것들 다들 듣거라! 과인이 왕위를 이어 선령을 베풀자 백성들의 칭송이 하늘에 닿았다고 경들은 말끝마다 외우지 않았는고! 이 태평서울에 관가를 치고 원의 목을 치다니 오인 일인고! 황송하오이다! 그래,
그 도적 무리들을 평정할 장수가 없단 말인고. 과일 경상도에서 봉기한 초적패들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황익세 토포사에게 영을 내리심이 마땅할까 하오이다. 무대로 왔소이다. 경이가 주겠는가? 소신이 상감마마의 은총을 입어 벼슬이 오늘에 이르러서도 보은할 길이 없어 싸운데 오명을 내리신다면 이 한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그놈들의 목을 베어 바치겠나이다. 그대 과시 나의 둘도 없는 충신이로다. 황공하오이다. 여러 두령들의 후견이 얼서 이제 곧 광군이 쳐들어오겠는데 여기서 그놈들과 맞서 싸운다는 건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요. 그러니 마루산에 진지를 옮기고 거기서 놈들과 맞서 싸워보자는 거요. 알겠어. 놈들은 필경 마루산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거긴 천년의 요새라 치기가 허라지 않소이다. 하, 그까진 농사꾼 나올 애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다고? 어? 숨쉴 틈을 주지 말고 들이쳐라! 들이쳐라! 하는 장수들이 이게 무슨 꼴인고? 연노가 어서야. 그거 보십시오. 거기는 험해서 오르지 못합니다. 산을 포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놈들은 갑자기 도망을 치느라 양식을 가지고 가지 못했으니까요. 예. 그래. 좋다. 산을 몽땅 포위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알겠소이다!
그래 그래. 이대로 있다간 우리 식구도 자네네 식구도 다 굶어 죽고 말아. 빨리 가서 식량을 구해오자고. 근데 빠져나가지 못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움직여 보다가 죽자고. 가자고. 놀라지들 마세요. 불가사리예요. 누나야. 야, 살았구나. 야, 불가사리가 저렇게 컸어요. 이야. 불가사리가 한 불가사리야. 예,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 보세요. 불가사리는 이렇게 새만 먹으면 커져요. 새만 먹으면? 예, 그래요. 불가사리는 착해요. 그러니 우리 편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불가사리다! 대체 그 불가사리인지 뭔지 하는 괴물놈은 먹으면 먹을수록 거만지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그 제한테 좋은 생각이 쏘이다. 생각은 무슨 생각? 사람 힘으로는 그 놈을 감당할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자 어서 아래시오. 어서. 자고로 세상 없는 괴물도 반드시 약한 고리가 있는 법입니다. 응?
불가사리에도 그런 게 있을까? 있지요. 그놈 원래 죽은 대장쟁이가 밥알로 빚어서 만든 건데 그딸 암이란 년에 피를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그놈은 그 계집만 보면 옥을 먹습니다. 그딸 암이란 년만 붙잡아오면 어차피 불가사리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예. 떨어졌는데 산에 가서 나무나 좀 헤어놓으라. 싫어. 재미난 얘기 하더군. 뭘 그러니. 어서 갔다 와라. 장견해, 시작합시다. 전화를 내치면 안 돼. 불가사리야, 야,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나하고 나무하러 가자, 나하고. 왜 그래요? 아나야, 넌 누나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아나, 누나가 붙잡혀갔다. 누나가, 예, 저거. 누나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장 이 천에 목을 치겠다. 아미, 이 버릇없는 도깨비야, 감히 네 앞이라고 뻣뻣이 서 있는 거냐? 당장 끌어들이지 못할 거. 만약 네가 이 천녀를 살리겠거든 당장 저 위에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라. 어서 들어가지 못할까? 불가사리야, 들어가지 마. 불가사리야. 거긴 들어가면 안 된다,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나오려라! 불가사리야! 안 된다!
나오너라. 안 된다 불가사리야. 가노라. 불가사리야. 장계를 올리고 조적패 놈들을 치자! 치자! 자, 자, 빨리들 피하시오! 예, 나 저쪽으로 빨리! 나 괴로웠니? 고맙다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우린 너 없인 못 산다. 일어나봐라. 일어날 수 있지. 어서 일어나봐. 불가사리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불보듯 뻔하. 이대로 주저앉으면 조정에서 또 광군을 불어 우리를 못살게 그렇게 분명하니 아예 장안으로 쳐들어가
이름의 세상을 뒤집어 엎드리는 겁니다. 원수하면서 승리는 문제 없어. 아무려 누가 사리가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큰 함정을 파자는 겁니다. 키가 수십 척이나 되는 그 괴물인 불가사리란 놈을 이 함정 속에 집어넣고 여기하고 그리고 이쪽에 쌓아놓았던 이런 돌무지를 콱 무너뜨려 파묻혀버리면 그 놈은 영락없이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일어나는 놈인데 흙무지에서 다시 솟아나지 않을까? 그러기에 함정을 깊이 파자는 겁니다. 부석에서는 견뎌냈지만 그 우둔한 놈이 이 함정을 기어오르진 못합니다. 해보자. 이대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 죽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다. 알겠습니다. 아래요. 농민군이 벌써 저 팔달령에 난도했습니다. 무엇이? 무엇이? 모두 떨쳐나 농민군을 막자. 이 함정이 완성될 때까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 공사는 빨리 하게 하고 모두 날 따르라. 맞았다! 맞았다!
그게 정말이냐? 됐구나. 빨리 가. 가자. 빠뜨리자고 그러십니까? 아, 우리 황토보사께서 다 생각할 바가 있어. 불가사리는 원래 죽은 대장쟁의 혼이 변신한 것이라니 그 혼부터 빼면 될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요? 이 고장에는 대대로 혼을 빼는 마술을 전해오는 능한 무당이 있거늘 그 무당을 데려다가 살풀이를 하자는 거다. 오, 거참. 고생파가 죽어가면 안식함이 인생을 잃히거늘 내 무슨 일로 이 숨길에 아직도 누구이구나 산에 가는 길에 신령님께 부탁하고 어서 빨리 저승길로 활활 날아가거라 오하네요 장재훈님이 그러는데 글쎄 인데요 뭐?
아니, 인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아침 체포된 노루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슬퍼 말라! 군문을 거두고 내 말을 들으라! 닥쳐라! 내 머리를 정 안에 남대문에 높이 매달아라! 내 죽어서도 망하는 저놈들의 몰골을 보고 싶다! 네! 자리스라 아비! 온수를 급하달라! 어서! 이대원까지 죽었으니 우린 이제 어떻게 사나? 누나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았는데 만약 눈물만 흘리고 있을수야 없지 않느냐? 야, 잔치는 큰 잔치라. 아, 진짜. 아이고, 야, 너 내월이 점점 더 고아지는구나, 어? 아니, 이거 왜 이래? 자, 이거 비싸게 군다. 오늘 밤에 내가 간다. 야, 야! 넌 누구야? 아니, 그는 뜸짜리야? 새로 기적이 오른 명호라씨도 못 알아보다니. 어? 이봐. 토포사님의 눈에 들어 오늘도 빨리 대령하라는 분부야. 모가지가 몇 개나 된다고 감히 막아놔서. 예, 어서 가자. 가셔라. 가, 가셔라. 그렇지. 가셔라. 야, 빈준아! 이건 내 거다, 내 거야! 아, 짓다! 자식이! 여기! 전현이? 야, 장자가 뒤집혀서 어디? 아저씨들. 아, 어, 소라.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데다. 아, 토포사 어른께서 아저씨들이 수고한다고 한 잔 권하라고 해서 왔어요. 자, 어서들 드셔요. 아니, 웬일이야? 어? 아, 이렇게 예쁜 아씨까지 보내주지. 자, 자. 전이? 자, 술 한잔 드시고 비켜라. 이놈들아, 전현은 죽은 대장쟁이 딸이다. 빨리 잡으려.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전현이다. 전현이야. 죽은 대장쟁이 딸이다. 빨리 잡으라. 잡아. 어. 그놈아. 오지 마라. 어? 손이 죽어.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너라. 뭘 소리가?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죄없나이다. 불가사리와 함께 봉기한 농민군은 벌써 범어루와 소령고우를 치고 이 장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들고 있어옵니다. 무엇이? 이젠 죽었구나. 얘를 어찌면 좋단 말인고. 상감마마. 그 불가사리를 잡아들일 장수가 없단 말인고. 장안에는 리움이라는 재간 있는 쟁인이서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못 보실 것이 없는 그런 힘 있는 병기를 발명 중이었는데 머지않아 그것이 성공될 줄로 아옵니다. 그렇다. 어떤 병기기에? 큰 철통 안에 화약이라는 것을 다져넣어 만든 것인데 심지에 불을 달아 날려보내면 태산도 순식간에 먼지로 될 수 있다고 하옵니다. 그렇다. 빨리 그 병기를 만들도록 하라. 어서. 야, 빨리 들어가. 당신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네. 빨리 이걸 만들어 그 불가사리만 물리쳐준다면 자네는 대대손손 큰 영화를 누릴 것세. 염려 마십시오. 싫어라. 저기 저게 바로 그 신형 병기 옷이다. 과시 듣던 바대로 굉장하구나. 응? 그래, 병기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저건 사자포구. 이건 장수포올시다. 그럼 어디 한번 쏴봐라. 예. 여봐라. 예. 발포 준비해. 발포 준비. 쏴라. 상감마마, 어떻소이까? 예, 살았구나. 살았어. 응? 이런 병기면 불가사리 몇 백이 언들 못 당하랴.
천으로 갑시다. 배가 고픈 모양이지. 이 정 안에 있는 새보치란 새보치는 다 먹어 주었으니 큰일 아닌가. 정말 큰일이지. 아, 저 큰일은 뭐라 쳐온다.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어떻게 한다. 아, 여보게. 이 버들 가지다 먹이세. 어떤가? 그렇게 하지! 그렇지! 됐어! 하나, 둘, 셋! 불가사리야! 이걸 먹어라! 어서 먹어! 불가사리야! 어서! 나쁘다라고! 자, 불물어서 먹어라! 저걸 가지고 있어야 배가 차겠네. 글쎄 말이오. 어서 와.
아이고, 지금 뭘로 저 배를 채우겠니? 아이고, 저 농일기도 다 없어졌는데. 얘야, 우리를 구해준 부사사리가 아니냐. 우리가 살자고 은인을 끊으시오. 그래, 불가사리가 어디 있어요? 동구 밖에 뒤돌이 앉아. 제가 좀 만나야겠어요. 어? 불가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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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쩌자고 이러냐? 농지기까지 다 먹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응? 불가사리야! 그래도 참아야지. 너야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냐? 응. 그러니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려마. 응. 불가사리야! 꼼짝도 못해. 몹시도 배가 고픈가 봐. 그렇게도 고마운 구세주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서운 원수를 될 줄이. 이제 이 나라엔 쇠붙이가 들창이 날 테지. 그땐 사람들이 널 앞세우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그럼 온 세상이 모두 전쟁마당으로 화를 깨고 세상은 망한다. 아니, 안 돼. 그럴 수야 없지. 그럴 수가. 누가 정을 친다? 불가사리가 정소를 들으면 보고 치겠는데.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백성들을 위해서 넌 이 세상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가자. 없어.